6번 문제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수렴과 발상 구분하는 거 꼼꼼하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다음 중 수렴하는 수열만 고르래요, 우리 친구들. 기억보자. 기억은 지금 n 플러스 1분의 3n이네, 우리 친구들. 그렇지. 어머나 세상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지. 그렇지. 수원대잖아. 그래, 그래. 그럼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다른데, 우리 친구들. 그럼 1분의 3. 그렇지. 3으로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지. 그래, 안 그래, 우리 친구들. 개수비. 자, 니은 보겠습니다. 기억은 수렴한 거. 니은은 보자, 2분의, 그렇지? 그 다음에 1 플러스 마이너스 1의 n승이지, 우리 친구들. 어머나 세상에 하트, 하트하죠, 우리 친구들. 여러분 사랑합니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1의 n승이지, 그렇지, 우리 친구들. 그럼 마이너스 1의 n승이 나오면, 우리 친구들, 홀수왕과 짝수왕을 따로 비교하라고 했었지? 물론 직관적으로 나오지만, 오케이? 먼저 n은 1을 넣으면 2분의 마이너스 1이지. 그럼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 그렇지? 뭐 짝수를 넣으면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 되죠. 양수로 나오니까. 그래, 안 그렇지? 오케이? 한 3을 넣어보자. 그렇지? 2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그렇지, 2분의 1. 그렇지. 계속 0으로 가까워지네. 0이네, 0. 가까워진다, 0. 홀수하면 0, 0이 나오고 짝수하면 얼마 나오죠? 1이 나오지, 계속해서. 그래, 안 그래? 어차피 양수로 나오니까 이게 홀수면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오고 짝수면 2분의 1로 나오잖아. 그래서 홀수왕은 0이고 짝수왕은 1이니까 0, 1, 0, 1. 그렇지만 진동이지. 홀수왕과 짝수왕의 수렴값이 다르잖아. 진동. 그래서 이것은 발산이 되겠다. 디귿 보겠습니다. 코사인 엠파이너, 우리 친구들. 추억 돋는다. 상당함수. 그래, 안 그래? 그럼 n을 1을 넣으면 우리 친구들 코사인 파이가 되지. 그럼 코사인 파이는 얼마야, 우리 친구들? 그렇지, 1이 되지.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0이죠. 0. 그 다음에 코사인 2파이. n이 2면 2파이잖아. 그렇지. 2파이면 1이 되지. 그래, 안 그래? 이제 코사인 3파이면 우리 n을 3을 넣었을 때, 그래, 안 그래? 그럼 이거는 2파이 더하기 파이잖아, 우리 친구들. 그럼 그대로 코사인 파이인 것 같으니까 파이와 같은 0이죠. 0, 1, 0, 1, 0, 1. 그렇지? 진동을 하는 거지. 진동은 발산이잖아. 이거 틀렸고. 니을 보겠습니다. 니을은 또 추억 돋네, 우리 친구들. 로그 n분의 1. 이거는 포인트가 뭐야? 그렇지. 분수 우리 싫어하니까 이렇게 이쁘게 마이너스 로그에 n으로 이렇게 이쁘게 고치는 게 포인트였다. 오케이? 그럼 n에다가 2를 넣으면 마이너스 로그 1이 되고 n에다 2 넣으면 마이너스 로그 2가 되고 n을 3 넣으면 마이너스 로그 3이 되고 점점점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습니다. 점점점 커지고 있잖아. 5는 마이너스고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지. 그래서 니을 같은 건 로그 계산할 때 우리 엄청나게 했다. 그렇지? 역수는 그렇지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다. 됐습니까? 예.